1998년부터 계속해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여전히 논의 중인 법안 민주유공자법.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재추진했는데요. 세습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 세습법이다. 운동권의 특권을 세습하는 법이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9개월째 천막농성 이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천막농성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단법인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지난 일요일이었죠. 24일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이자 6월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의 사주기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그 열사분들의 가족들도 세월을 견디기가 어려워지신 것 같은데 떠나보내는 심경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그 한 시대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우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식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죽은 거고, 네. 그 자식의 뜻을 이어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신 분들인데, 또 한 면에서 보면 그 자식들의 명예회복, 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그 민주유공자법 이게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셀프 특혜법이다라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뭔가 딱 그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민주유공자법이 무엇이길래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를 하는지 먼저 민주유공자법이 어떤 법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 축으로서 역할을 했고 네. 이게 이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1 운동으로 건립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독립유공자법이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네. 거기 희생되신 분들 이런 그리고 우리 사회와 또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기리는 그런 민주유공자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네. 했던 건데 사실은. 네. 그게 좀 제한적으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4.19와 직접 관련 있는 분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 있는 분들, 이분들만 유공자로 지금 인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한일에 대한 반대투쟁, 그 1964년, 65년, 뭐 이때부터 해서 반유신투쟁, 그리고 전두환 군사독재에 좀 맞서 싸웠던 그런 6월 민주항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거의 이 헌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에 제한되게 이제 법이 현재는 시행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온전하게 좀 확장해서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명예를 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 민주유공자법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일찍부터 이야기돼서 사실은 1998년도부터 이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현재까지도 좀 그게 실현되고 있지 않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도 지금 민주유공자가 아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좀 상황 이런 예. 것이 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이 세 분의 열사가 노동운동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의 유공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국가로부터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고 현행법에서는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현행 제도화에서는? 예. 그게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명시를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예 민주유공자법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네.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뭐 20년간 계류만 되고 네. 계속 논의도 제대로 안 되면서 계속 그게 반복돼 온 거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온 거니까 이 더 이상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유족들도 이제 막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자기 자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현실을 계속 보는 상황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몇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네. 또 살아계신 분들 여전히 계시니까 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라도 이 민주유공자법을 좀 만들자.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자, 근데 도대체 법안 내용에 뭐가 있길래 일단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이분들은 전부 다 그 결혼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라서 예, 예, 예. 그 무슨 뭐 세습할래야 세습할 수도 없을 텐데 예, 운동권 신분 세습법, 네. 셀프 특혜법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관련 법을 좀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본다면 국가유공자가 되면 네. 교육 지원도 좀 하고 네. 그 취업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다르게 더 위에 있는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혜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그 독립운동가라든지 호국 네. 그 보훈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취업 지원이나 그 교육 지원의 틀에서 이게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아 동일한 내용입니까? 예예 예. 그걸 뛰어넘은 내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하고 안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찍 그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네. 그 지금 현행 민주유공자법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통과된다면 네. 그 대상은 그 829명입니다. 829명. 예. 예,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136분.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693분 이렇게 되는데 네. 이분들이 특히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네.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자식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29분인데 그 중에 소위 말한 취업 지원이든 교육 지원 이런 게 가능한 게 30세 이하만 해당하거든요. 네. 그 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미 다 연세들이 예. 있으시구나. 자제분들도. 그렇죠. 자식이 있는 분들도 대개 서른을 이미 훌쩍 넘긴 거죠.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래됐으니까. 예, 6.3항쟁부터 따져도 60년에서 30년 이렇게 지난 과거 이야기다 보니까. 그 대상자 그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 중에는 한 분, 그리고 이제 부상당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693명인데 이분들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네.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29분 중에 한 분의 자녀만 30세 이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같은 비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같은 비율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면 25분, 뭐 많아야 그런 분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특혜라고 하는 게 뭐 세습까지 이루어질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사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죠. 그 현직 그 국회의원 중에는 적용 대상자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걸 셀프 특혜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한 분이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요? 그 민주당은 아니고 정의당의 배진규 의원이 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기적이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과거에 네. 그 네. 예. 민주화 보상법 그 대상이 되는데 네. 뭐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거 신청 안 하겠다. 이 대상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조차도 네. 그런 입장이셔가지고 소위 뭐 셀프 특혜니 뭐 그런 이야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오히려 조건에 해당된다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하고 돌아가시고 했으면 그렇죠. 저는 당당하게 예.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국가 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거꾸로 보자면, 근데 이거를 신분세수법이나 셀프특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역으로 국가 유공자로 또는 헌법에 있는 대로 3.1 운동, 4.19 혁명, 5.18 네. 민주운동, 6.10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등을 국가의 유공을, 국가의 공을 세운 일로 보지 않겠다라는 취지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독립운동이야 이미 이제 이루어졌고, 4.19도 네. 이루어졌고, 뭐, 그러니까 5.18은 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뭐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그 의원들 중에는 뭐 검사 출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잡아다가 구속하고, 네. 그 뭐 조사하면서 심지어 고문하는 사람, 검사도 있었고, 네, 그랬죠. 그리고 큰 구형도 하고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렇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강기훈. 예. 그렇죠. 뭐야.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였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다라고 하면 본인이 검사 시절에 했던 일이 국가유공자를 때려잡은 일이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있는 그 검사 출신 예. 의원들의 입장에서 봐도 자신들의 선배를 욕하는 꼴이 되니까. 네. 예, 그거에 적극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네네. 그 사람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에 빌붙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뭐랄까 일궈왔던 그런 특혜라든지 네. 특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거꾸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다 셀프특혜법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공세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공세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시나 봐요. 국민 여론이 거의 뭐 반반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들께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아마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2018년에 여론조사한 거는 그 국민들의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뭐 셀프 특혜니 뭐 이렇게 세습이니 하는 부분이 실제 법안의 내용과 다르다. 네. 그 대상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예. 또 그 중에 또 후손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특권 논리, 세습 논리는 실제 법안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아마 최근에 언론이 보니까. 처음에는 언론이 그냥 권성동 의원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다가 네. 이제는 뭐 팩트체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팩트체크 내용도 한번 유익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 그 상의자들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 공을 세운 분들인데 네. 그 공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런 부분을 네. 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는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듯이 네. 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당연히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오늘이 네. 727 그 정전협정 69주년입니다. 우리 예. 이사님께서 현충원 역사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평화 영웅을 이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평화 영웅을 강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예. 요 이야기 30초 남았네요. 큰일 났네, 이거. 예. 예. 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현충원 관련된 이야기 시간 마련해서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최근 제가 이렇게 현충원 역사상 책 보면 왜 평화의 영웅을 이야기했는지 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연결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2018년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나오는데요.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해서 2018년 9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응답자 69.2%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데 찬성했습니다.